그 배운 배우님도 좀 이쪽으로 조금 붙어주시겠어요? 네. 근데 여분이 하나 남는데 하나. 아, 그래요? 그럼 저 하나. 여분. 아, 네. 저번 주에는 배우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이 돌아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좀 알고 싶다 보니까 이렇게 기회가 된다면 스텝으로 참여해서 일도 배우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당근마켓에서 샀어. 이거 당근이야? 네. 얼마인가? 5회 쓴거? 얼마야? 65만원. 저의 입세비로고요. 제 유튜브 채널 바꿨어요. 입셀. 안 보셨죠? 여자가 많은 병원이요? 스낵이요. 그러면은 여자들은 이제 거기 코너 돌자마자 오른쪽에 있거든? 괜찮아. 집에 온 듯한 느낌이 드네요. I feel like home. 이거 살짝 풀 수 있을까? 안 먹는 오랜만이지. 월 21,000원 할인 쿠폰? 설마 이번 달에 이거 구독하자. 집에 온 듯한 느낌이 드네요. I feel like home. 자꾸 포커스가 여자한테만 가. 어떤 포커스 해놓으면. 쭉박스에 한번 나오셨던 걸로 아는데. 네. 아, 맞아. 촬영 날짜가 네. 짧은 대본이랑 쭉박스랑 겹치면. 나는요? 짧은 대본. 진짜 낑깡 같은 대답. 쭉박스 사랑해요. 연락 주세요. 저도 좀 주세요. 저도. 저기야. 아, 진짜. 할 수 있을까? 여기 계단으로 갈까? 그 지하로 가야 돼. 아, 저 오늘 게임하러 왔어요. 30억 달러 줬어. 아니지, 도와주리러 왔어요. 저희는 지금 촬영을 마치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옆에는 배우 동현 배우님이 계세요. 저는 이제 배우 아니고요. 오늘 스태프로 이렇게. 네. 네. 수염이 좀 자랐는데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 수염을요? 네. 영광이라. ASMR이라서. 뭔가 소리가 삽. 아, 너 왜 음유시인이야? 직업이 음유시. 이거야? 그건 랩 몇이야? 지금 73. 이거 만렙이 몇이야? 400. 아, 이제 촬영팀이 고군분투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짐도 나르고 촬영도 도와드리고 했습니다. 감독님, 햇반 들어왔나요? 정규님, 햇반 정리해보고 하고 한 시간 보겠습니다.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할 것 같은 느낌은 오거든? 쉬는 거가 생각이 안 나서야 뭐야? 예, 안 났습니다. 나 되게 힘든 시기였구나. 어? 다시? 나 그때 되게... 지금 연애 있어서 선택하는... 어쩔 수 없어. 일하는 날. 와, 힘들었다. 나가요. 뭐 항상 짧은 대본 촬영은 얻는 것도 많고 배우는 것도 많습니다. 진짜 좋은 분위기는 촬영 끝나고 모두 퇴근 후 남은 이게 일단 약간 진입하시고요. 많이 배워.
배웠습니다. 제 연기를 많이 돌아봤습니다. 주문법이 고양이. 아, 주문법 정상 썼어. 아, 진짜요? 포장마차차 하나 차려가지고. 할 말이 다. 조심해서 들어가요. 안녕히 계세요. 문 잠깐. 아니, 나 또 금방 가서. 나는 무엇을 생각하나.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너무 컨셉인 것 같아. 컨셉, 컷. 문이 닫히네. 요즘 애들은 꽤 버릇이 없냐.